자, 오늘은 이제 굴의 철이 들어왔죠. 그래서 굴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우리 집은 그냥 굴전을 했던 것 같아. 가게 가면 왜 당근 넣고 막 주황색, 파랑색 섞어가지고 넓게 부쳐주잖아요. 전 그게 별로 싫더라고요. 그러니까 당근이 싫다기보다 약간 굴맛을 좀 죽인다르나? 근데 그냥 한알 부치는 게 가장 굴맛이 잘 나고 제일 맛있고 먹고 싶어서 한번 부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하자마자 바로 먹을 거면 그냥 이 상태에서 부치시면 되고요.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헐렁헐렁해지거든요. 그걸 방지하고 싶으면 살짝 물에다가 데쳤다가 지져도 되는데 데쳤다가 지지는 것보단 그냥 부치는 걸 추천합니다. 향이 날아가니까. 자, 마트에서 굴 사셔서 뭐 소금물에 씻어라 뭐 얘기가 많은데 큰 차이 없습니다. 그냥 흐르는 물에 설렁설렁설렁 한번 씻어주면 되고요. 이게 그냥 밀가루에 하면 되게 건강한 맛이 나고, 그지 자두야? 좀 심심하고, 그죠? 부침가루로만 하면 약간 맛은 있지만 느끼하고,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공평하게 반씩 섞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튀김가루 아니야? 상관없습니다, 튀김가루도. 그러니까 부침가루, 튀김가루 반, 밀가루 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굴 좀 맛있겠다. 계란은 두 개면 되겠지? 자, 이제 뭐 굽는 거죠, 뭐. 기름 둘러주시고. 골고루 묻혀주고 살짝 털어서 뿅, 뿅, 뿅. 아, 전이 손이 가는 음식인 거예요, 그냥. 어려운 거라기보다 그냥 약불에다가 계란 안타게 부치면 되는 거죠. 이거를 너무 오랜만에 써서 인덕션을 불 세게 눌러가지고. 그런데 전이 참 귀찮은데 먹기는 너무 손쉽고, 그죠? 아이고, 이렇게 세게 변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예요. 그래야 약간 고급이랄까? 이건 시장에서 파는 느낌이고 뭔가 한정식집에서 파는 느낌. 얘도 너무 익으면 사실 맛이 없어요. 굴은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약간 톡 터지면 안에는 약간 날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게 맛있는데, 저는 별거 없습니다. 굴전은 그냥 불 조절이 생명이에요. 다 구워진 건 좋겠습니다. 아빠가 어디 갔지? 아빠가 지금 잠깐 뭘 사러 갔어. 그렇지. 이런 색깔이 제일 예쁜. 요 정도도 괜찮습니다. 물이 계속 나와요, 보시면. 지글지글, 재글재글 하면서. 자, 일단, 이렇게. 자, 구웠습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엄마. 맛있다. 예스. 이거야. 밀가루로 하면 간이 없으니까, 근데 굴 자체가 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침가루랑 딱 합쳐 붙이니까 딱 간이 좋습니다. 굴전 완성이고요. 그래서 항상 이게 남잖아요, 이렇게. 이걸 버리는 게 진짜 안깝거든. 그냥 이럴 때는 꼭 이렇게 남은 채소를, 냉장고에 있는 채소. 중식도 오랜만에 쓰네. 이게 쫄질 말아야 되는데 안 쫄면 손을 썬다? 애호박은 제가 사왔고요, 사실 먹고 싶어서. 고추는 중요하죠, 전에 항상. 아, 그리고 썩은 깻잎이 남아있더라고. 진짜 냉장고에 있던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전 부치면 맛있죠, 뭐. 아깝잖아요, 이거. 굴도 그냥 넣고. 얘도 좀 조사할까요? 조산된다. 이렇게 넣어서. 그죠? 다 넣어도 돼요. 아깝잖아, 맨날 이 남근 굴전만 부치면. 그렇지, 생각에 소금 간 이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물 조금만 넣을게요.
전부 그냥 다 넣을 거예요. 넓게 넓게. 이게 더 맛있는 거 아니야? 자, 그 사이에 뭐 간장일, 식초일, 원하는 만큼 물 조금. 잘한다. 아니,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. 지금 딱 맞았어. 지금 딱 맞네. 자, 그리고 여기다가 얘도 아깝잖아. 얘를 쭉.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파전처럼. 너무 맛있겠다. 말은 안 했지만 난 떨고 있었어. 저렇게 해서 두 종류 굴전이 완성됐습니다. 먹어볼까요? 아, 굴 좀 비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잔뜩 익히는 게 좋고요. 익힘 정도를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게 아마 먹는 재미가 다를 거예요. 많이 익힌 거 이렇게 단단하고 설렁설렁 익힌 거 약간 이렇게 부들부들한. 둘 다 맛있습니다. 약불에 오래 구우시면 돼요. 정력에 그렇게 좋다지, 굴이. 아연, 뭐, 철분. 그만 먹어야겠다. 자, 이건 저도 한 번도 시도 안 해본 방법이어서 좀 궁금하긴 한데. 맛있겠지, 뭐. 이건데? 아, 제가 애호박전 많이 해먹었다 했잖아, 어릴 때. 엄마가 해주셔가지고. 거기다가 이제, 원래는 양파랑 애호박을 많이 하죠. 청양고추랑, 우리 집은. 양파가 없어서, 그냥 남아있는 깻잎 좀 넣는데 아주 밸런스가 좋습니다. 애호박 때문에 달콤하고, 굴 때문에 고소하고, 좀 느끼하려고 그럴 때 청양고추가 팍 터져주니까. 김치 싸서 먹어도 맛있다. 저는 굴이 필요 없는 관계로 네, 저희 매니저랑 사람들을 먹이도록 하겠습니다. 난 필요 없다니까. 한정식 버전, 깨끗하게. 와, 진짜 맛있다.